핑크 입고 있어, 핑크. 어? 어? 파리스 힐튼 아니에요? 파리스 힐튼! 누구야? 그런 느낌이야. 가자. 신혜야. 신혜야. 어머, 어머, 송이 그 때렸어. 윤신혜. 어머, 웬일. 왜 때렸어? 어머. 어, 내 핑계 대지 마. 어머, 나, 어머. 어, 아, 개걸 추냐. 대박이잖아, 이거. 어머. 고등학생 역할 했다고? 아니, 이 머리를 다 했어요, 학교에서. 유행이었어. OST 너무 좋아해요. 아, 맞아요. 네. 화난다, 미안하다, 재미없다, 짜증난다. 아, 꼬꾸로 남자. 아, 진짜 대박이야. 자, 태원 때문에 볼일 있었거든요. 야, 민영이시다, 진짜. 오! Look at you! 어, 망쳐 말랐었네. 아, 맞아. 시프. 어, 왜, 어, 야, 뭐야, 이거. 미쳐, 미쳐, 미쳐. 아니 근데 공식 밥입니다. 맞아요. 갑자기 결혼하신다고 그러죠. 어,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예쁘다. 제가 결혼을 엄청 일찍 했어요. 어릴 때. 몇 살에 하셨어요? 27, 17년. 어, 빨리 하셨구나. 진짜 빨리 하셨구나. 이렇게 어렵겠지만 애기 엄마입니다. 어, 애기. 애기는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생. 와, 11살. 다 컸네. 배우분의 흔적들이 있네요. 어? 아우.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잘생겼다. 채영씨 닮았다. 안녕하세요. 펀스라이 청자 여러분. 요리를 뒤늦게 알게 된? 하지만 잘하는 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하지만 잘하는? 어떡해. 궁금해. 우리 강아지. 강아지는 웨이웨이라고 해요. 웨이웨이. 자, 이제 운동을 좀 해볼까, 웨이웨이? 아, 스트레칭. 어,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힘든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조금씩. 스트레칭, 요가 이런 거. 오우, 야. 밸런스 바, 와우. 괜찮죠, 아직? 지금 세 개 했는데 지금 약간 부들부들 떨었어. 어, 버팁니다. 어, 야. 어, 배고프다. 어, 놀랐어요. 어, 웨이웨이. 우리도 민망했어. 뭘. 배수 이상한 소리가 나네. 조금만 참아라. 아, 진짜 귀여우셔.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하기 전에. 어, 뭐 이건 뭐예요? 손톱을 잘라야 돼. 엄청 길어. 아, 난 제가 촬영할 때는 조금 손톱을 길게 붙이는 편이어가지고. 어, 야, 인형 손톱이네. 좋아하시는구나, 네일. 셀프 네일. 셀프 네일이세요? 아, 셀프로? 네, 혼자예요. 집에서 해요. 아까워. 그래도 요리를 할 때는 저렇게 잘라야지. 나 머리가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을 많이 안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짧게 지금. 어, 야, 요리를 위해서 지금. 와우. 비포 앤 애프터. 오, 깔끔. 오케이. 네,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가자. 야. 세방이 엄청나다. 주방 예술입니다. 와우. 와. 뷰가 또 끝내주네요. 진짜 좋아하네요.
어머, 다 핑크야. 키친타운도 핑크가 있어요? 야, 핑크야. 어머, 어머. 귀엽게요? 조금씩. 우와, 다 핑크야. 핑크 진짜 좋아하시나. 오늘 의상도 핑크예요. 나이 들고 나니까 핑크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핑크 많이 사야 되겠다. 그렇지. 아니, 주방용품 이쁘네요, 핑크라니. 이것저것을 찾기 힘든데 또 찾으니까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핑크가. 핑크 멀티때. 핑크 키친타올 예술이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방, 뭐 이런 걸 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많이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쓰는 공간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좀 바꿔봤어요. 또 집에 혼자만 여자니까. 맞아. 귀엽게. 주방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침을 먹어야지. 자, 이제 요리를 한번 쓱 볼게요. 궁금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요리하는 거? 네, 요리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눌러붙었는데? 아니, 시경이 안 하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식한불 먹으려고. 난리 났어. 어떡해. 파스타야. 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궁금해요. 예전에는 진짜 요리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집에 두 남자는 뭘 해줘도 맛있다 그러고. 예전에는 진짜 우리 아들이 엄마가 할 줄 아는 거는 파스타, 김밥, 계란 후라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요즘에는 좀 범위가 많이 커졌어요. 이제 요리의 재미를. 매일 먹는 가족들이 맛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한채영 언니는 또 어떻게 무엇을 드시는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맞아.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할 것 같아. 이슬만 드실 것 같아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요리해? 엄청 간단하네. 우와. 야, 잠깐만. 찜도 안 해, 찜. 요즘에 소스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야, 뭘 막 뿌려요? 예. 뭐 만드는 거지, 이거? 치킨 스톡. 한 원 티 정도? 원 티스푼 정도? 아, 너무 심플하잖아. 이거 뭐야?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야, 뭐 일취월장 하셨는데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대박입니다. 내 방법대로 쓰면 쉽게. 내 방법대로가 들어가네요. 내 방법. 내 방법. 나만의 방법이 벌써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뭘 먹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요리 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밥을 먹어야지. 핑크 후회제. 아침을. 달걀. 맛있게. 오늘은 써니사이드업으로 먹을까봐. 오늘은 써니사이드업으로 먹을까봐. 좋아요. 다 익히지 말고 반숙으로. 아니, 제가 제일 힘들어 했던 게 써니사이드업이었거든요. 네. 계란 후라이도 되게 힘들잖아요. 괜찮은데? 제발. 심지어 약간 바삭바삭하게 됐어. 네, 그거 엄청 맛있어 보인다. 엄청 괜찮죠? 와, 나 25년 동안 방송하면서 계란 후라이 때문에 박수인 게 처음이다. 왜냐면 그 전에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보카도! 아보카도! 나 아보카도가 잘 익었다. 다음에. 아침은 간단하게 드시나 보다. 딜. 올리브 오일. 뭐야, 샐러드? 우와, 이거 조리해주시는 건가? 저게 뭐예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2분. 이렇게 넣고 2분만 딱 돌리면은 끝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면 끝?
근데 이게 뭘까요? 무슨 요리지? 이게 뭐지? 이거 빵에다 발라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약간 찍어먹는, 찍어먹는 거? 감바스 느낌? 맞아, 토마토 콩피. 오, 토마토 콩피? 좀 절여가지고 기름이나 설탕에. 근데 이게 원래는 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2분이면 끝나요? 어. 입맛 고대로 나와요, 이렇게? 맛도? 오. 5분 만에 토마토 콩피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요? 맛있겠다. 크림치즈랑. 크림치즈를 발라줘서? 어, 콩 터뜨려서. 아, 이거 잘라지네, 툭 하니까. 올리고. 오, 맛있겠다, 이거 진짜로. 와. 와우. 오, 너무 예뻐요. 브런치 가게 같아. 아유, 맛있겠다. 야. 야. 요걸 무슨 LA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보는 진짜. 하이 바비. 아메리칸 브런치.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지금 방송에서 봤던 최영 씨가 아니에요.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네. 너무 훌륭한데 이거. 다들 감동. 오.